바로 옆에 있는 짝꿍에게도 말 못한 마음속 이야기를 새하얀 편지지에 꾹꾹 눌렀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요? 다영이의 꿈, 재성이의 바람, 은성이의 소원이 우체통에 담깁니다. 꿈이 자라는 우체통에 말이죠. 우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를 적지 않아도 되죠. 말 못할 사연을 적어도 마음을 다해 읽어주는 우체통. 서울 강서구에는 아주 특별한 우체통이 있습니다. 강서구 가양동. 복지관 복도 끝에 작은 우체통이 걸려 있습니다. 대체 어떤 우체통일까요? 우체통 몰라서 뭐 몰라. 물어봐. 자기가 원하는 거. 원하는 거를 써서 우체국에 넣는 거라고. 꿈통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통방통한 우체통입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사연을 보낼 수 있죠. 꿈통에 모인 편지는 일주일에 한 번 개봉하고 한 달에 한 번 심사회의를 통해 선정 대상을 결정합니다. 네, 저희 11월 네. 네, 선정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매달 쌓이는 편지는 50여 통. 그중 실현 가능한 사연을 추려서 소원을 이뤄줍니다. 어르신인데 고관절 수술하시고 한 달 전에 침대에서 또 내려오시다가 또 갈비뼈, 척추뼈에 금이 가셨대요. 형이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돼서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이제 그 선물 갖고 가서 같이 보내고 싶다고. 아유, 마음이 예쁘네요. 그래서 꿈통이 생긴 건 지난 2006년.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꿈을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마음과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또 엄마의 귀 같이 애들이 뭔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받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또 기준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형편적으로 어려운 거,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꿈에 대한 제안들.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꿈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명 정도의 소원을 이루어집니다. 소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사회복지사들은 더 바빠집니다. 꿈통에서 사실 다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필요하면 가정 방문 가서 네, 이렇게 상황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소원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아름이야? 아, 안녕. 아름이는 어떤 사연을 보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름이구나. 네. 아름이가 꿈통에 사연 보내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넣었다고 예. 했어요. 아름이야, 어떻게 꿈통에 사연 보낼 생각을 했어? 엄마가 가방이나 필통 같은 것도 만들어주셔서 옷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요. 디자이너가 꾸민 모녀는 재봉틀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만드신 건가 봐요. 솜씨 좋은 엄마의 작품은 아름이의 자랑이자 엄마와 함께 디자이너가 되고픈 꿈을 꾸게 한 원동력입니다. 꿈통은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크고 작은 소원을 들어주고픈 마음들이 모여 꿈통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소원을 다 이뤄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해드릴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은 어떤 정해진 그 한정된 재원에 국한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절실하고 진실함이 묻어있는 사연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려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보려고는